몇 시간 걸려요? 이거요. 별 시간 걸리겠는데. 수국은 또 비닐 덮고 얼마 만에 심어요? 바로요. 바로 심어요? 예. 수국 지금 심으려고 같은 데 해놨어요. 비닐을 짧은 비닐을 폭이 좁은 걸 하나 깔고. 이것도 이중 비닐로 했어요? 그렇지, 다 이중이지. 이제 이래 놓으면 한 10년 동안은 요 비닐을 손 안 봐도 될 거야. 보모 자기인데. 보모? 잡초가 나면 어떡해요? 장을 찢어? 장은 찢으면 안 되고 콩을 찢어. 수국, 이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예요. 수국은 완전한 햇빛보다는 이런 그늘이 약간 있는 곳에 수국이 잘 자라거든요. 있는 게 아니고 이 수국, 요 이제 그 오늘 설명을 잘해야 돼. 사람들도 요거 우리 하는 거 배우고 이거 하면 일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. 이게 이제 그 멀칭 비닐을 해가지고, 이거는 천이거든. 까만 이제 생료를 입힌 천이고, 요거는 밑에 까만 비닐이야. 지금 이중으로 하거든. 작년에 뭣도 모르고 비닐만 이렇게 하나 덮으면 매일 우리가 경운기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는, 밭 같은 데는 요거 하나면 풀이 안 나는데, 요런 노지 같은 데 요것만 해놓으면 풀이 워낙 세니까 올라와가지고 풀이 어떻게 이게 비닐을 뚫고 올라와. 또 어떤 데는 요게 질기니까 비닐보다 요것만 또 해놓거든. 한 불만. 요것도 어떻게 물이 들어가고 씨가 들어가가지고 요것도 이제 풀이 막 이렇게 새 들어와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, 재작년 실패를 두 번 해보고 한꺼번에 비닐도 깔고 초벌로 두 번째 위에 요것도 덮고 이중으로 하는 기라 완전 안전장치. 그래가지고 요걸 해놓으면 풀도 안 나고 지금 약 6,000평에 저희 들꽃효설 부지가 약 한 6,000평 정도 되는데, 6,000평 전체에 수국마을, 또 이태리에서 유명한 사이프러스 나무 몇백 그루를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치유의 숲 그리고 힐링센터를 완성하고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우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할 겁니다. 안 싸우고. 아니 이게 하다 보면 싸워.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지. 이게 일 난단 말이야. 그럼 저는 해봐야 되는데 올라가지 눌러라. 안 눌른다. 다른 거 하고 있자. 열 받아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우리 안 싸우고 하려고. 사이좋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싸우면 말짱 도로묵이야. 아니 이거 딱 해가지고 한 15cm 정도 해봐요. 지금 이렇게 수국 공원 조성을 하려고 턱이 좀 낮은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
포크레인으로 담아서 운반용 농기계로 옮기는 중입니다. 요것은 이제 그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요즘은 다 임대를 해주거든요. 하루 임대하는데 요거는 36,000원, 뒤에 빼코 포크레인 저거는 46,000원. 그런데 46,000원이잖아요. 근데 하루 일하는 양은 엄청나.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편백나무가 심겨져 있고,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됐거든요. 이제 흰발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크고, 여기 전체를 수국공원 할 겁니다. 그리고 이태리 나무 중에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센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침 8시인데 일을 반치나 했어. 이제 며칠만 더 하면 또 끝나고 나무는 자동으로 크는 거니까, 예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